그래서 초일진이랑 뽀뽀했냐? 아니구나. 오마이 비키로 뜬 거 다 봤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 같던데. 아니거든. 아... 너 진짜 계속 놀리면 나 진짜 집에 간다. 여기가 너네 집이야. 그러네. 우리 집이네 진짜. 하 가짜. 따라하지 마. 따라할 거야? 좋아하던데. 아 창피 진짜. 나 못 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제발 놀리지 말라고. 잘 갔나 걔는? 이제 영영 빠이빠이지? 갔겠지. 도착하면 연락 준댔는데 아직 안 갔나 보네. 연락을 준대? 끝난 거 아니었어? 그냥 연락할 수도 있잖아, 친구인데. 개학년에 끝난 거 아니었냐고. 너 알고 있었냐?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들려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남반장. 아무튼 이제 개학년에 끝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겠지. 나 걔 안 좋아해. 그럼 어장이냐? 말을 그렇게 하냐. 나 간다. 누구 때문에 개학년에 한 건데 어장이래. 조금 상했어. 아 말이 너무 심했나? 아무튼 오비키 쟤는 개학년회를 왜 한 거야? 무슨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아 할머니. 여보세요? 아니요 고민은 무슨. 얼굴에 다 써있어. 고민 있습니다. 아우 할머니 자리 까셔야겠네요. 너도 이 나이 되면 알게 돼. 사실은요 제 친구에겐요 오랜 여사친이 있는데 고백하자니 친구를 잃을 것 같고 또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다른 애들을 찍적대고 그래서 고민이 많대요.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상 고백해버리면 지금 친구로 지내는 사이까지 틀어질까봐 고민이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친구가 고민이에요. 제가 그 친구랑 많이 친해서 감정을 공유하게 되네요. 그렇게 고민이면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이게 뭐예요? 재밌는 장난감인데 한번 써볼래요? 장난감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줄 때 받아. 조심히 쓰도록 하세요.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이런 거 안 갖고 놀아요 이제. 에이 무슨 소리? 중2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장난감은. 네? 14세 이상? 진짜네.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은 절대 누르지 마라. 네 할머니 절대 안 누를게요.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인위적으로 바뀌면 보안과 잘못되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사용해. 옆에서 오래 잊고 싶었던 거야. 편히 웃고 장난치는 친구로 매일같이 놀던. 아 예전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 솔직히 내 자식 때문이야. 아까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아 몰라. 이거 뭐야 대체? 열어볼까? 타임 트래블러? 모든 버튼은 다시 누르면 현재로 돌아옴. 파랑색, 과거로 돌아감. 내가 생각하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번 눌러볼까?
비키 꽃 좋아해? 어? 말투도 유치원 때랑 똑같이 하게 되네. 비키 꽃 좋아해. 나중에 커서 비키 플로리 될 거야. 플로리? 그게 뭐야? 꽃 꽂는 사람이야. 비키 플로리 될 거야. 꼭 돼. 플로리. 반장이 너 태권도 다닌다며? 반장이 이제부터 시작했어. 빈띠야, 멋지지? 반장이 태권도 왜 시작했어? 반장이 비키 지켜주려고. 태권도 다니면 힘 세져. 무슨 소리야, 반장아? 내가 너보다 더 힘 세. 내가 지켜줄 거야. 야! 이게 아닌데. 딱이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반장이 때리지 마. 반장이 태권도 열심히 해. 반장이 힘 세질 거야. 와, 너 대단 멋있다. 너 이렇게 매운 것도 잘 먹냐? 응, 예준이 잘 먹어. 반장이는 김치도 못 먹잖아. 엄마가 김치 씻어줘야 먹지? 아니거든. 울어? 울고래요, 울고래요. 매운 것도 못 먹는데요. 예준아, 예준아, 나랑 사귈래? 그래, 그러죠. 예준이 멋있어. 나랑 사귀자. 왜 하필 이대로 그런 거야? 돌아왔다. 다행이다. 깜짝했어. 근데 이거 진짜 되잖아. 다른 색깔은 뭐지? 녹색, 내가 생각하는 미래로 돌아간. 과거, 미래. 주황색, 시간이 멈춘. 아, 이거 멈춘 버튼. 빨간색에 블랙꽃? 누르면 얼었어. 빨간색은 뭐지? 잘려있는데. 쓰는거? 잘렸네. 어? 주의, 시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면 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지? 너무 작아졌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은 절대 누르지 마라. 네, 할머니. 절대 안 누를게요.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빨간색. 알겠어. 근데 이거 진짜야? 아이, 다행이네. 이건 이거고. 이대로 있다가 또 뺏길 수 있어. 한 번 뺏기지 두 번 뺏기냐? 여자한테 과학하는 방법. 나는 문자로 말하는 게 좋더라.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좀. 그리고 또 자이면 많은 거임. 크크크. 문자로 말한다고? 예약 메시지. 나랑 사귀자. 아, 오케이. 오비키 만나서 내가 할 말 있다고 한 다음에 딱 그 시간에 문자가 가면. 응? 오바키, 나 할 말 있다. 할 말? 뭔데? 폰 확인해봐. 내가 할 말 써있어. 왜? 어? 남반장,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벤트도 되고 좋다. 난 역시 머리가 좋아. 빨리 오바키를 보자. 야, 오바키. 어? 응? 왜? 지금 뭐 없지? 학원 안 가는 날이지? 어. 근데 왜? 잠깐 나와봐. 정원 있는 데로. 할 말 있다. 정원으로? 지금? 야, 남빈장. 어, 오바키. 왔어? 야, 남빈장. 어, 오바키. 왔어? 왜? 아니 뭐. 아, 56분.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무슨 말 하지? 왜?
이 좋은 날씨에 너 축구도 안 하고.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올 그게 뭔데?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 친구 중에 있잖아. 응? 내 친구가 그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든? 얼 재밌네. 근데 걔가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던데.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너가 여자니까 나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니야. 고백을 어떻게 받는 게 좋냐? 문자 이런 걸로 고백 받는 건 어때? 아 문자 완전 싫어. 진정성이 없잖아. 딱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얼굴 보고 말을 해야 속마음도 알고 표정도 보고. 아 그치. 그렇게 막 대충 문자로 띡 나랑 사귀자 이런 거 진짜 별로야. 별로지. 어? 지금 뭐 쉬지? 지금? 아니 폰 보지 마 아직. 어? 갔다. 문자가 왔네? 너한테. 남반장 너? 아이씨 어떡하지? 아 이게 있지. 아 몰라 이거라도. 야. 그렇지. 몇 시야? 만나기 전이다. 다행이다. 그럼 문자로 말하는 건 싫고. 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그걸 못 들었네. 아. 어? 나 5분 뒤면 도착임. 늦으면 죽는다. 난 2분이면 가지. 지났음. 아니거든요. 그래 제 시간에 온 거 인정. 근데 왜? 아니 뭐 이 날씨에 너가 축구도 안 하고 웬일이냐?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올 그게 뭔데? 축구보다 중요한 게? 아 내 친구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든. 얼 재밌네. 근데 걔가 고백을 한다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던데.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너가 여자잖아.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고백을 어떻게 받는 게 좋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박력 있게 야 나 너 좋아한다. 근데 또 되게 젠틀해야 돼. 약간 로맨틱하게 아 꽃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박력과 젠틀 꽃? 어렵네. 아니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 근데 친구 누구? 내가 아는 애야? 아니 너 모르는 애야. 내가 모르는 네 친구도 있었냐?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는 멈춘 버튼. 어? 와 진짜 멈췄다. 시간이 멈췄어. 뽀뽀할까? 아이 미친놈아 합의해야 해야지. 범죄야 임마. 아무튼 꽃다발? 알겠어. 과거로 돌아가자. 돌아왔어. 어, 제대로 돌아왔어.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아, 꽃다발 주면서 뭐라 그러지? 야, 오바키, 나 너 미친 듯이 좋아한다. 오, 미친 것 같아. 오비키, 나 오빠냐? 찐따 같다. 야, 오비키, 나 오랜동안 널 좋아했다. 아, 지루하잖아. 너무 뻔해, 어떡하지? 어, 나 5분 뒤면 도착임. 늦으면 죽는다. 난 2분이면 가지. 오비키 사랑한다. 아우 씨.
않네. 없다. 오기 전에 오케이. 담배장 오바키. 아 진짜 덥다. 와 여름이네. 겹담나. 아 진짜 넌 여장이라. 여자도 겨드랑이가 있다. 남자 여자 드립하지 마라. 성차별이다. 알겠어. 야 이건 남녀 드립은 아닌데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 없다? 있잖아 우리. 이제 친구 하기 싫다면? 뭐? 나 너랑 이제 친구 하기 싫어. 남반장 계속 생각나. 미칠 것 같아. 왜 이제 말하냐? 기다렸는데. 진짜? 진작 말하지. 너가 눈치가 없는 거지. 아닐 수도 있잖아.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나도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 친구라도 안 될까 봐 나중에. 이미 들어왔네. 이제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있지. 응? 어떻게? 어? 야, 꽃 안 받아줄 거냐? 너무 예쁘다. 우와, 뭐야? 아, 꽃 주는 남자 제일 멋져. 다녀왔습니다. 예스, 예스, 와! 잘 들어갔나? 잘 들어왔지. 뭐하고 있어? 나 그냥 씻고 책상에 앉았어. 앉았소래 귀여워. 넌 뭐해? 나는 네 생각. 빵빵 뿡뿡 빵빵 뿡뿡. 아 깜짝이야. 누나 이거 봐. 응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 리믹스. 응 아니야. 엄마 나 숙제하는데 오리온이 와서 괴롭혀. 응 숙제 아니야. 엄마 숙제 안 하고 내가 핸드폰 하는 거 다 봤어. 뿡뿡. 아니라고 숙제하고 있었다고 나가라고. 응 나쁘당. 막 뿡뿡. 야, 문 닫고 나가! 아, 진짜. 내일 재밌는 거 하러 갈래? 재밌는 거? 뭔데? 너 좋아하는 거. 자연스럽게 손잡기. 로션 발라주기 수법이 가장 자연스럽더라. 나는 손금 봐줌. 에이 뭐니 해도 전기통학이지. 오 전기? 전기? 일단 다 챙겨가자. 핸드크림이랑 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데가 어딘데? 아니 이런 건 말로 하면 안 돼. 직접 가서 봐야 돼. 궁금해 죽겠네. 뭐?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주세요. 공개할 겁니다. 여기는 오마이 비키리키키키키키. 가자. 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박. 말도 안 돼. 100% 좋아한다고 했지. 너무 예뻐. 왜 이렇게 많이 피었어 여기? 지나가다가 봤지. 여기 장미가 몰려 있더라고.
와 진짜 설렌다. 내가 옆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찍어줄게. 서봐. 작가님 잘 부탁드려요. 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책 쓴다. 하나, 둘, 셋. 착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오, 좋아, 좋아. 고개 살짝 오른쪽. 시선 아래. 오케이. 오른쪽. 오,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장미 가시 조심해라. 그거 되게 아프다, 그거. 봐봐. 잘 나왔어? 기가 막히지. 오, 진짜 잘 찍었어. 어머, 상큼해. 어머. 사진 잘 찍습니다. 너 서봐, 찍어줄게. 난 괜찮은데. 오, 뭔가 잘 어울려. 둘, 셋, 셋. 계속 찍는다. 잘 나와? 막 이런 거? 아! 아 진짜. 잘 나왔다. 자, 나 왔습니다. 같이 찍자. 일로 와.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되게 잘 나왔다. 장미 색깔이 다 빨개가지고 색깔 되게 좋아. 배경이 다 했어, 거의. 우선 정전기부터 시작. 너 그거 알아? 뭐? 그 우리 인체 전류가 흐르잖아. 전기가 흐른다고? 진짜? 그래서 전류를 일시적으로 멈추면 신기한 기분이 든대. 어떻게 멈추는데? 손 줘봐. 이렇게 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 피 안 통해. 잠깐 안 통해도 건강엔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이거 너무 사람 손이 아닌데? 죽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잼잼 다섯 번 잼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준비 시작. 오 갑자기 피통하는 느낌이야. 그치? 신기하지? 손은 잡긴 했는데 영 사람 손을 잡은 것 같지가 않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잘 먹을게. 근데 살짝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셔도 되십니까? 나 용돈 받아도 쓸데없어. 쓸데가 왜 없어? 다 쓸데 천지지. 너한테만 쓸 거야. 직진남이다. 너만 좋으니까! 너만 생각나니까! 아무도 없네.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 아니, 너무 자랑스러워. 그럼 돼. 맛있다. 근데 너 예전에 걔랑 연락해? 누구? 그 예준인가 예전인가. 응? 예준이? 누구지? 왜 너 예전에 유치원 때 남친. 아, 너 별걸 다 기억한다. 생생하게 기억나지. 걔가 매운 걸 잘 먹었어. 아, 진짜 연락 못하지. 왜? 어색하잖아. 아무리 어릴 때여도 남친이었고. 뭔가? 사이 이상할걸, 만나면? 그럼 나랑도 헤어지면 사이 이상해지겠네. 너랑은 안 헤어지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냐? 좋았어. 두 번째 시도. 핸드크림. 좋았어. 아, 되겠다. 핸드크림을 손등에 듬뿍 짜는 게 중요함. 아, 나 많이 짰는데. 하면서 손등에 덜어준다. 아, 오케이. 너 화장실 안 가도 돼? 난 안 가도 돼. 오, 왜 이렇게 많이 짜? 아, 많이 나왔네. 너 좀 쓸래? 그래. 아, 예, 자,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오, 야, 야, 야. 초점은. 향 좋다. 뭐야? 아, 저기 주문에 물 주라 그랬는데. 물 주러 갈래? 어, 아, 좋지요. 물 보고. 물 준다. 오케이. 어? 오. 야, 오바키! 어, 어, 아, 아, 왜 나한테 뿌리냐고! 잔디한테 뿌리라고! 재밌으니까. 아, 다 죽었네! 너 가만 안 둬, 이리 와! 죽었어, 남편이다! 야! 아, 아, 아니야! 아. 아, 다 젖었네 아주. 신발까지 젖습니다. 양말 모두 젖습니다. 야, 너 아기 때 생각나냐? 태권도 나 힘 꼈을 때 내가 너 지켜준다고. 나 이제 검은 띠고 3단이니까 평생 지켜줄게. 평생이라고 한 거 믿는다? 왜 이렇게 이쁘냐?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래? 좋아. 야, 근데 넌 언제부터 내가 좋아졌냐? 글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웃기지 마. 너 아기 때 나 무서워했잖아. 전혀. 근데 왜 좋아하는 티 안 냈어? 나는 계속 좋아하는 티 냈는데? 진짜? 반장이 오늘 너 처음 왔지? 응. 거기서 혼자 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위바위보 할래?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너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비키라고 불러. 비키? 예쁘다. 고마워 반장아.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반장이 안 냈다. 졌어. 응? 아, 가위바위보 모르는구나. 잘 봐. 이게 가위고 이게 보자기야. 에이, 와, 가위, 보자기. 가위가 보자기를 싹둑 자르지? 그러면 이겨. 안녕하세요. 오, 남벤장 왔어? 좀 공부 좀 했어? 나 했어. 공부 안 돼. 그냥 갈래? 아, 아, 너무 어려워. 셀프 드라이빙 카 윌 비. 너 다 했냐? 어제 다 했지. 와, 넌 맨날 축구하는 거 같으면서 언제 공부하냐?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거의 다 돼요.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 진짜 말도 안 돼. 말이 돼. 해보고 말해. 너 맨날 자잖아. 수업 듣는 자체가 진짜 힘들어. 너 나로 태어나 봐. 그래. 개인의 타고난 성향을 인정한다. 아, 시험이고 뭐고. 워터파크 가고 싶다. 가자, 워터파크. 진심? 지금? 아니지, 시험 끝나고. 에이, 그럴까? 다 같이 갈까? 다 불러, 다. 다 같이 놀면 재밌지, 그런데는.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시험 80점 넘으면 가는 걸로 할까? 아니, 그냥 가는 걸로. 80점은 넘어야 보내주시지 않을까, 아줌마가?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나 진짜 못 가, 그러면. 알겠어. 소라야, 텔라야, 내일 시험 끝나고 워터파크 갈래? 쪼, 진짜 워터파크, 와! 와,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 거라고 뿐! 슬라이드 타러 가야지. 설아 누나 같이 가자. 최대 인원이네. 다 왔네, 다 왔어. 야, 나도 있다. Yo, Six, what's up? What's up? K. 슬라이드 타러 가자. 좋지요. 와, 드디어 슬라이드 탄다. 와, 재밌겠다. 너 먼저 타. 왜? 무섭냐? 아니, 전혀. 무섭기는. 그럼 너 먼저 타. 아, 같이 타는 거네. 튜브? 튜브 가져와야 되는 거임. 아, 그래? 빨리 가져와. 가위바위보. 아, 아니다. 가져와. 간다. 반장아. 응? 같이 가줄까? 됐어, 갔다 올게. 진짜? 가줄까? 됐다고, 갔다 올게. 미안한데 내려갔다 오긴 싫다. 저기다, 저기! 남반장! 응원해줘야지! 반장이 힘내라! 반장이 힘내라! 멋져, 우리 반장이. 앞에 탈래, 뒤에 탈래? 앞에. 오케이, 가자. 출발해. 준비. 와, 멋있다. 먼저 가서 너 딱 오면 이렇게 받아줄게. 위험해. 나 먼저 간다. 가 있어. 이따 만나. 조심히 가. 건강하게 다시 만나.
간다! 와라! 가자! 와, 나도 그 말 했는데. 가자. 갑시다. 또 탈 거야? 물 조금 마시고 좀만 쉬었다가. 그래, 그러자. 자. 땡큐. 아. 와, 날씨 진짜 좋다. 놀기 딱 좋아. 그리고 너무 재밌어. 나랑 있어서? 아구아구 졸려요. 나 어제 밤샜잖아. 시험 공부하느냐고. 그래, 너 어제 늦게까지 안 자더라. 엄청 피곤하겠네. 어, 너무 피곤해서 시험 망했어. 좀 쉬었다가 다시 놀자. 와, 근데 오늘 시험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 훅 지나가. 어, 그새 잠들었네. 아. 너 악당 거기서라. 내 파워에 놀랐냐? 넌 나한테 안 된다. 아! 웃기지 마, 덤벼라! 아, 야, 너네. 저기 가서. 저쪽에 대망 있다, 공격하라! 피곤했나 보네. 고생 많았다, 시험 치르느냐고. 키키키키오 미키. 아, 아, 나 얼마나 잔 거야? 너 한 30분? 아, 목말라. 기절해서 자던데. 아, 30분 잤는데 되게 개운하다. 한 2시간 잔 거 같아. 한숨 자기 잘했네. 너도 한숨 잤어? 아니. 그럼 뭐 하고 있었어? 슬라이드 타면서 더 놀지. 너랑 안 놀면 재미없어. 뭐야, 스윗하네. 이제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다시 놀러 갈까? 좋지요. 가자. 와! 오, 파도풀, 파도풀. 오, 재밌어. 오, 물 닿을 것 같아. 발 안 나. 내 손 잡아. 너 발 닿아? 어, 꼭 잡아. 꼭 잡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파도 언제 와? 오, 온다. 오, 온다. 재밌다. 오. 좋지요. 오, 재밌어. 키키키키오 미키. 와, 세게 온다. 와. 오, 오, 재밌어! 오, 우리 여기서 대성공할까? 오, 그럴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워터파크에서 데이트하게. 대성공. 우리 내일 뭐 할까? 내일? 뭐 하고 싶은데? 어, 하고 싶은 거 없어? 딱히 없는데. 넌 뭐 있어? 아, 빠른 속도로 다가오시네요. 사실 내가 준비한 게 있어서. 뭘 준비한 거? 오랫동안 준비했다. 기대해. 뭐야? 두근두근.
미안하다고 했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키키키키오비키. 아이고, 사장님으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늘 제가 2시간 빌렸거든요. 됐고, 자 이제 시작해볼까? 와, 존나 나오네. 좋았어. 어? 뭐야? 여보세요? 축구? 네, 내일 하자. 내일 꼭 갈게. PC방? 아니야, 너네끼리 가라. 형아 바쁘다. 요즘 바빠. 다음에 참여할게. 너 맛있게 먹어라. 지금 PC방 갈 때가 아니야, 엄마. 이제 곧 오는데. 아, 뭐 빼먹은 거 없나? 오늘은 뽀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미안. 뭐가 미안해? 이게 다 뭐야? 우리의 51회 축하해. 오빠, 너 이런 남자였냐? 언제부터 이렇게 스윗했냐? 내가 좀 달달해. 케이크 좀 봐. 미쳤다. 너무 예뻐. 저거 다 누가 붙인 거야? 너무 예쁘다. 조금 힘들었어. 어찌 저거 다 붙였대?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네. 우와. 우와. 너. 해바라기 꽃말이 뭔지 알아? 알고 주는 거지. 너만 바라봐. 너무 좋다. 나도. 약속이다. 1시간 정도 아무도 안 와. 우리 둘밖에 없어. 여기 카페 전체를 너가 다 빌린 거야? 응. 나 여기 사장님이랑 친하잖아. 오, 인맥. 맨날 축구하더니 이런 인맥도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보고 봐야 돼. 야, 50일 때 이 정도면 100일 때 어떡하려고? 그때는 또 그때 고민해야지. 귀여워. 나도 준비한 거 있는데. 오, 준비한 거? 뭔데? 이거. 뭐야 이게? 공룡알이야? 타임캡슐. 오, 타임캡슐. 이 안에 편지 써서 땅에 묻은 다음 한 100일 뒤에 열어볼까? 100일? 야, 더 뒤에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년? 그래. 그럼 1년 뒤 나한테 편지를 쓰면 돼. 1년 뒤에 너한테라. 지금 써? 오. 어디 보자. 1년 뒤. 어허, 보지 마라. 컨닝 뭐노? 알았어, 알았어. 일진한테도 편지 썼었냐? 갑자기 걔 얘기를 왜 해? 안 썼거든. 나한테만 쓰는 거지? 너한테만 쓰는 거야. 너 그렇게 아무한테나 웃어주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둘이 되잖아. 그러면 이러다니까? 응? 좋아, 그러고 다녀. 마음에 들었어. 너밖에 없어. 들어오네. 쟤 만날리고 바로 간다고. 조심해라. 졌다. 이제 다 썼지? 이제 여기다 넣어. 꽉 닫아줘. 내가 할게. 이제 묻으러 가는 거야? 그렇지.
50일 기념 이벤트. 제대로 하네. 제대로지. 어디까지 응? 팔까? 조금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여기 기억하겠어?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 이 나무. 나무 친구 기억 안 나? 아 나무 친구. 아직도 친구네. 와. 원장이 속상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어디 갔어? 또 미국 갔어. 놔두고 미국 갔어. 일하러 가신 거지? 반장이 두고 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신 거야. 반장아, 여기 우리 온 거 알면 엄마한테 혼난다? 길 잃어버리면 안 돼서 엄마가 반장이 혼자 공원에 오지 말라고 했어. 걱정 마, 내가 다 길 알아. 비키는 어떻게 잘 알아? 저기 봐봐, 저 위에 리본 보이지? 저 리본이 비키 리본이야. 와, 그럼 비키 친구야? 응, 친구야. 비키 나무 친구 있어. 반장이도 친구 있고 싶다. 반장이도 친구 할래? 반장이는 파란색 리본에 반장이도 같이 비키랑 나무 친구 해. 고마워, 비키야. 자, 됐다. 이제 반장이 슬픈 일 있을 때 나무 친구가 들어줄 거야. 나무야, 나 슬픈 일 있었어. 아빠 보고 싶어. 어때? 좀 괜찮지? 좋은 일 있을 때도 나무 친구가 같이 기뻐해 줄 거야.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니까. 반장이는 비키 옆에 언제나 있어줄게. 반장이 약속해. 약속. 도장 꼭.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붙어있네. 그러게.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 오, 된 것 같아? 오케이, 타임캡슐 이제 넣는다. 내일 축구 가? 아니. 그럼? PC방 가? 아니. 그럼 뭐 해? 너랑 있을 건데? 귀여워. 너무 예뻐가지고. 와! 와, 엄청 좋아! 날아갈 것 같아, 와! 와! 난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다.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잘 들어갔지? 집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 아직 가는 중이야? 나 집이야. 벌써? 빨리 도착했네. 어? 어? 여보세요, 정부장님. 비키. 잘 지내나? 네, 전 잘 지냈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회사로요? 그 학생이 이번에 일찍 웨스트로 자서 작품한 거라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네. 어떻게 영감이 나온 건가? 아, 네,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아, 진짜 능력을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다시 들어오신다고 했나? 우리는 영감을 잘 아는 아티스트가 필요한데. 저야 들어가고 싶죠. 다시 받아주시는 건가요? 잘 봤다니. 빛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나요? 네? 나한테 그렇게 문자 보냈었잖아. 전혀 금시초문인데. 저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나는 빛이가 힘들어서 그만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있는데 뭐지? 누가 보낸 거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연습생 학교 지원도 나오고 꽤 많이 나와요. 여긴 작곡을 해야 돼. 우와, 지원금. 우와. 그럼 어떻게 기회가? 좋아, 좋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계약할 때 알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 그 남자친구는 없지?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자꾸 없으면 해서. 아, 네. 아, 그래. 그럼 내가 부모님들이랑 통화할 테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네. 아우 덥네 더워. 아주 여름이 다 됐네 이제. 끝나고 전화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우리가 간다고 해결될 일이 없잖아. 왜 수술을 해? 얼마나 심각하길래. 냉장 터져도 다 수술해. 다 괜찮아져. 큰 수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제발 큰일 아니어야 되는데. 엄마 아직 안 깨어났어. 아빠 얘기 들었어? 병원비 7천만 원 넘게 든대. 뺑소니라. 근데 엄마는 아직 안 일어나. 어떡해? 아빠는 얼마나 걸려? 이제 비행기 타는 거지. 알겠어. 수술 잘 됐다고 하시니까 깨어나실 거야. 아, 나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엄청 짜증냈는데. 엄마 한적 없다고. 집에서 뭐 없어지면은 다 내 탓인데 엄마한테 괜히 짜증냈는데. 일어나면 잘해드리자. 물 좀 마셔야지. 아, 괜찮아 안 마실래. 바람 쐬고 올게 잠깐. 같이 가줄까? So with the play dead, will you regret? 정 부장님. 네. 다음 주에 아마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연습생 작곡하면 지원금 나온다 하셨잖아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곡 하나에 천만 원이요? 남자친구요? 없어요. 네, 남자친구 없어요. 네네.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헤어지자. 하루만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 말짱해. 고민한 지 꽤 됐어. 대체 왜? 너가 싫어. 싫어졌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말해줄 수 있어? 그냥 다. 이제 너도 집에 가. 나 찾아오지 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이게 어디? 수술 놓치다. 피곤했나 보네. 우와, 좀 달달해. 엄마. 우와, 귀여워. 나도 준비한 거 있는데. 야, 저 뒤에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선택은 우리를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더 멀어지겠다. 그냥 친구였었다면 이렇게까지
상처 주고 남이 됐을까? 아, 타임 트래블러. 그걸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이걸로 다시 모든 걸 돌려놓는 거야. 비키네 아줌마도, 나랑 비키랑 관계도. 아! 다시 돌아온 건가? 다시 돌아왔다. 이날은 오비키 만나기 전이야. 나 5분 뒤 도착임. 늦으면 죽는다. 너 예전에 걔랑 연락해? 누구? 그 예준인가 예전인가. 응? 예준이? 누구지? 왜 너 예전에 유치원 때 남친. 아, 너 별걸 다 기억한다. 생생하게 기억나지. 걔가 매운 걸 잘 먹었어. 아, 진짜 연락 못하지. 왜? 어색하잖아. 아무리 어릴 때라도 남친이었고. 뭔가? 사이 이상할걸, 만나면? 그럼 나랑도 헤어지면 사이 이상해지겠네. 너랑은 안 헤어지지? 고백을 하는 게 맞나? 벌써 도착했어? 2분? 아, 아니, 1분이면 간다. 1분 만에 온다더니. 1분이 지금 났습니다. 돌아왔네, 오비키로. 취소하다, 안 받아주냐? 늦어서 미안 합니다. 여기는 오마이 미키리키키키키키키. 야야야, 너 요즘 이것도 아냐? 응? 아니야. 아, 나 그거 예전에 봤어. 예전은 무슨, 이거 요즘 제일 핫한 거거든? 어우. 어, 왜? 근데 너 할 말 뭐야? 할 말? 나는 너랑 친구하기로 했다. 뭔데? 응? 뜸을 들여? 궁금하게. 정원에 물 주자. 하, 그거 좋지. 시원하고 좋겠다. 키키키키 오비키. 오랜만에 듣는다. 키키키키 오비키. 나 맨날 하는 건데. 키키키키 오비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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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야, 오바키. 재밌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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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야, 아. 이 행복이 다 타임 트래블러 덕분이다. 타임? 뭐? 어? 타임 트래블러. 안 돼. 나 먼저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보고 있어. 놓고 간 게 있었어. 놓고 온 거? 어디 가는데? 뭐? 사라졌어. 엄마 가져간 거 아니야? 알겠어. 바이. 어? 이건 뭐지? 누가 잃어버렸나? 뭐지? 귀가에는
너의 노래가